안녕하세요. 와,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신기하다. 재밌네. 지금 매우 신기해하면서.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퇴근 중이신가요? 퇴근 중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제 작업실이고요. 저의 많은 음악들이 탄생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요즘 열심히 작업 중이고요. 새 앨범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종종 멤버들이랑 그리고 저랑 종종 여기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면은 들린다고 얘기해 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야, 잘 들리는구나. 여러분들 퇴근길에 퇴근길에 어울리는 노래 선물 그냥 라이브로 들려드리려고 한번 테스트 방송 겸 틀어봤습니다. 네, 퇴근 잘 하시라고 우리 이번 5집 앨범의 담담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헤헤. 와,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재밌네요. 그쵸? 퇴근 잘 하시고요. 종종 이렇게 올려서 인사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안녕. 안녕. 알겠습니다. 앵콜! 앵콜! 앵콜 어떤 노래를 해드릴까요? 말만 하세요. 자, 앵콜곡 신청받겠습니다. 짠, 짠, 짠. 실컷 자다 와서 눈이 다 풀렸네요. 제가 의외의 노래를, 오랜만에 하는 의외의 노래를 한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 됐는데. 하하. 삶이 뜨거워진 어느 날 나는 거리로 나왔죠. 다 무너져가는 골목 어귀에 아이가 울고 있었죠. 도대체 왜 저 아이는 홀로 나와 눈물을 흘리는 걸까. 울다가 지쳐 잡아 어제보다 흘린 얼굴로
아이는 오늘도 울고 있네요. 건반을 연습 중이어가지고 되게 못 쳐요. 되게 못 치는데 한번 해봤어요. 전 역시 기타가 익숙합니다. 예! 저희가 궁금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9월 혹은 10월 초쯤에는 저희 비사이드가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비사이드 곡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노래들이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실어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그 노래들 중에서 한 곡을 선공개로 뭐 근데 이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들려드릴게요. 비 내리는 오후 정신없이 멍하니 내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가버린 오늘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가 혹시 내가 그리워서 부르는 소리 같아 설레었죠.
비 내리는 오후 하루 종일 매달리다 잡고 있는 그늘 모두 놓아 버리고 싶은 맘 아나요 오늘이라는 제목의 노래고요. 반가웠습니다. 짧지만 퇴근길 조금 덜 지루했기를 바라며 이만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붉은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반가웠어요.